유혹적인 빨간 자태소. 어머나. 타고난 육즙. 큰살 육즙인가? 맛과 향에 취한다. 불판위의 프리마도나 숯불 닭갈비. 그리고 닭갈비를 아유, 빛내주는 치즈. 특급 게스트가 있었으니 치즈 퐁디. 좋다 좋아. 치즈와 아, 닭갈비의 합작. 치즈 퐁디 숯불 닭갈비 비비. 이거 뭐 구웠는데 치즈까지 있을까? 치즈 늘어난다. 쭉쭉쭉쭉쭉. 어머, 저렇게 많이 늘어나요? 입안 가득 느껴지는 미식의 세계에 빠진 식객들의 행복한 외침. 초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육즙이 꽉 차 있어서 씹는 맛이 맛있습니다. 기름은 빠지고 육즙은 촉촉하게 살아있어서 맛있어요. 식감은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좋네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육즙을 가득 먹으면 촉촉한 식감의 비법은? 닭고기가 안 말랐어. 숯불 닭갈비 맛의 출발점 요 닭고기는요?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국내산 닭다리살로 선별! 발골하지 않아 뼈째 그대로인 상태를 고집한다는데? 뼈 있는 상태를 받아봐야 신선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뼈 있는 걸 갖고 있어요. 비장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 땀 한 땀 볼을 뜨기 시작하는 주인장. 그런데 어째 세워라 내워라. 아유 그냥 닭다리 포 하나 뜨는데 날 새것이요. 그런데 이때 국내에서 한 5위권 안에 드시는 칼잡이십니다. 속전속결 야무진 손놀림 별나란 팔성씨. 닭다리를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는 고수가 나타났다. 다리가 알아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도구 차이가 나는 건 실력뿐. 차이가 확 나네요. 이상하게 발골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멀었지요. 저는 전문가고 초보자고. 초보자세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볼을 뜨는 주인장과 30년 내공의 조력자 덕분에 한 시간에 이만큼이나 와우. 깔끔하게 정돈된 닭다리는 매혹적인 레드로 치장 마치고 숯불 위로 오르기 전 꼭 걸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데요. 그 수분이 빠진 걸 감지하기 위해서 겉에를 코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500도씨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육즙은 꽉 잡고 기름은 싹 빠진 일품 닭갈비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니 육즙이 못했어. 진정한 숯불 닭갈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관문. 훈연이 돼서 불맛을 익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숯불 훈연으로 화끈한 불맛은 물론 그윽한 숯향까지. 이거 씹고 싶다. 어째다 먹고 싶다. 문전성 씨 첫 번째 비법은요. 육즙은 팡팡 터지고 불맛이 화르르 피어오르는 두 번 구운 숯불 닭갈비입니다. 내 안에 육즙이 있다. 아, 저기 치즈까지 찍었으니 맛과 향, 식감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매력 덩어리 숯불 닭갈비. 식객들의 애간장을 녹일만한가요? 이렇게 바로 구워서 먹기도 좋고요. 육즙도 가득 들어있어서 부드러워요. 맛이 참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찔깁니다. 양념을 했는지 모르는데 되게 고소한 맛이.